안녕하세요. 조안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중국 당면을 이용해서 미고랭을 만들어 봤는데요. 미는 국수 면이고요. 고랭은 볶다입니다. 시에는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3등? 3등에 나시고랭이 있는데 나시고랭은 밥을 볶은 거고요. 양념은 똑같고 이 미고랭은 면을 넣어서 볶은 거예요. 제가 저번에 먹었던 당면보다 1.5배 정도 넓적해요. 맛있겠다. 오늘 청경채랑 같이 해서 우와, 이 중국 당면이 먹으면 먹을수록 쫄깃한 식감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. 미고랭 라면으로 먹어봤는데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. 그 맛이랑은 양념부터가 차원이 달라요.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미고랭 라면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인스턴트는 인스턴트더라고요. 아니 그게 다 들어가네. 뭐 이렇게 다 들어가. 새우. 새우는 맛없을 리가 없고. 동남아 음식 한국이랑 좀 다르다고 냄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고랭은 조금 달짝지근한 간장 떡볶이 맛이랑 비슷해요. 이거는 못 드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면을 이렇게 양념을 감싸서 저는 국수로 만든 미고랭보다 집에서 만든 중국 당면을 넣은 미고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더 쫄깃쫄깃하고 양념도 잘 배어서 아주 잘 어울려져요. 이 소스에 새우랑 채소만 볶아도 맛있고 아이들의 간식에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. 떡꼬치! 떡꼬치에다가 고추장 양념 대신에 이 양념을 이렇게 뿌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저는 가장 맛있는 걸 맨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
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조안나였습니다.